한번 걷어내고 있는 천안. 오른쪽에서 주종대가 네 여의치 않자 다시 한번 박청혁 골키퍼에게 연결해 줬습니다. 오늘 경기 양주는 이제 최근에 또 중원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전산의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골로 빠졌어. 골대 다시 계속 있어요. 오 여기서 네. 코너킥까지 만들어내는 양주. 반칙이 불렸습니다. 네 떨궈준 볼이 다시 보시죠. 빠르게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이어나갔던 양준데요. 이 볼이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. 보는 돌파를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요. 네 여기서 다리 사이를 뚫어냈지만 임팩트 맞으면서 흘러나왔습니다. 말씀드렸습니다. 천안 다시 한번 역습상과 볼 내줬고 왼발 접어냈고 오른발 슈팅 이게 골대를 맞고 흘러나갑니다. 김종석 선수가 사실 오늘 경기 누구보다 이제 남은 시간 득점을 좀 욕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김종석이었거든요. 네. 김현성 선수가 또 욕심내지 않고 김종석 잘 봐줬고 여기서 왼발로 접어내면서 완벽하게 빈 골대를 노렸는데